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니야. 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백과의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빼빼빼빼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 지스타 지스타 넷마블부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자주 뵙네요. 감사합니다. 넷마블이랑 함께한다니 진짜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넷마블부스에서 게임을 3가지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7개의 대제 오리진, 데미스 리본, RF 온라인 넥스트. 이 3가지 게임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품 및 이벤트들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요 사실 7개의 대제 오리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가 웹툰 작가다 보니까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7개의 대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7개의 대제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공개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무엇보다 영상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탐험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플레이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레스에서 엄청난 퀄리티와 원작 재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7개의 대제 오리진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원작에는 없었던 오리지널 스토리 전개된다고 하니 과연 어떤 모험들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이번 지스타 행사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지스타 7개의 대제 오리진 부스에 찾아오시면 플레이스테이션 5부터 정말 구하기 힘든 7개의 대제 오리진의 오리지널 굿즈까지 어마어마한 경품들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지스타 7개의 대제 오리진 부스에 함께 달려가 보시죠. 저는 데미스 리본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데미스 리본은 신화, 역사 속 인물들이 매력적인 캐릭터가 돼서 등장하는 수집형 RPG라고 하는데요. 신화 기반이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좀 매력적이게 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모으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컷신가? 네가 왜 여기 있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개성 넘친 화려한 스킬 연출까지. 굉장히 눈이 즐거운 게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데미스 리본 부스에는 아주 스페셜한 인플루언서분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경품들이랑 이렇게 막 다양한 경품들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만관부라고 합니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빨리 가서 얼른 플레이하고 경품 받아보고 싶네요. 저는 그 중에서는 사실 RF 온라인 넥스트를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 출시하였던 RF 온라인의 IP를 계승한 고퀄리티 MMORPG로 독특한 RF의 세계관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두근두근하네. RF의 향수가 있는 기존 유저분들은 원작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 이번에 처음 접하는 유저분들은 새롭고 강렬한 미래형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이벤트에서는 200만원 상당의 커스텀 PC와 그래픽 카드 등 푸짐한 경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스타 준비된 게 너무 많아서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지스타 저 보러 오실 거죠?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1월 19일 일요일까지 어디서? 부산 백스코에서 2023년 넷마블 지스타! 넷마블 지스타!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구름이와 함께! 주식백과 김성호와 함께! 재생이와 함께! 소피와 함께! 성우 김예리! 저와 같이! 와나나와 함께! 수사리와 함께! 구티니와 함께! 임선비와 함께! 넷마블 신작 3종 게임도 플레이해보시고 다양한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 달라고 합니다! 넷마블 부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스타 넷마블 부스에서 만나요! 꼭이야!